거죠. 누구 거예요? 여성분들 거 있어요 지금? 그거 제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 알았어. 오빠 내 거 빨간 건데. 빨간 거야? 알았어. 아니 아니 장난. 내가 영숙이 거 들어줄게. 아니 아니. 저 갖다 줄게. 아니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어? 여기서 나와. 넌 왜 여기 있는데? 어? 미치겠네 진짜. 근데 속초에 이런 민박촌이 있네요. 아, 너무 예쁘네. 설악산 골짜기. 운치 있네요. 저런 데 짜장 잘 넣으면. 아, 피톤치드. 우리 어차피 주방 안 쓸 거니까 이거 들을까? 민박은 왜 민박이겠습니까? 네. 이런 진짜 사람 냄새가 조금 더 이런 곳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바닥이 진짜 뜨끈뜨끈할 것 같아. 진짜 누울 거 좋다. 어우, 어우, 멋있다, 밥도. 일단 우리 회의부터 합시다. 아, 맞아. 얘기해야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혹시 다 있나요? 말 끊는 날부터 해봐, 그럼. 뭐 누가 마음에 드는데? 아, 나는 17기 두 명이 1순위, 2순위고 뭐 3순위가 그 뭐 육기 옥수님? 그래갖고 3명. 12기는 없어. 되게 솔직하다. 아, 익숙한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 근데 어때요? 네? 그 10... 아, 맞다. 누구 중에서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17 영숙이가 얘했어. 아, 17 영숙이었구나. 17 영숙이가. 영숙님 누구 썼어요? 오, 오 좋아! 오 대박! 오 영숙님! 오 대박! 여기 영수? 이렇게 맞았어? 아, 진짜요? 왜냐면 육영수가 조용할 때 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오 와. 마지막 또 이게 최선인데 너무 따뜻해 보이시네. 나름 따뜻해요. 부러워. 나도 껴줘. 아, 제가, 네. 17 영숙, 저도 딱 17기를 잠깐 봤는데. 어, 영숙 많이 들었어요? 아, 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분을 제가 팔로우를 했었어요. 오! 그랬어? 네, 형, 그. 오! 본인도 마음에 들어서 팔로우를 했다. 17 영숙이. 시작이 너무 좋다, 진짜. 나 처음 등장하셨을 때, 어, 되게 제 스타일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옥순이 아닌 영숙이. 먼저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아, 영준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분들 하나도 팔로우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좀. 내 쪽 호감도가 있었네. 그니까 운명이야. 그러면 첫인상 좀 제일 높은 사람이 17기 아, 영숙님? 근데 모르겠어. 저도 뒤에 오신 그렇지. 분들이 모르긴 하지. 아, 그럼 난 근데 잘 못 봐가지고 17기 순자한테 가야겠다. 하여튼 그래 또 밥 주면 무조건 또 그러니까 또 막 어. 갈등을 별로 아니, 안 좋아해요. 나는 1대 어 나 갈등 안 좋아.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그냥 웬만하면 2대1이나 이런 거 1대1로 대하고 지금 말을 해도 다 마음에 들어 지금. 맞아. 그 보니까 진짜 15 현숙님도 너무 예쁘시고 맞아 15 현숙님 근데 진짜 다 예쁘시긴 차라리 안 받는 것 같아요 둘이 탈기 옥수님 탈옥수님 기억나 어디 사시는지 혹시 알아요? 저 전혀 처음 봤어요 어딘지. 나 처음 봤어 나 잘 몰라 나도 처음 봤어 난 알려주려고 물어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아니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아니 왜냐면 시작 도입 말투가 좀 그랬어 어디 사는지 알아? 나는 알아 저도 탈옥수님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니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거리적인 거 중요하니까 네 엄청 중요하죠 나 술 촬영할 땐 안 중요하다 했는데 중요하더라고요 아 사계 찍으니까 이제 중요해? 아 난 처음부터 중요하다 그랬어 아 진짜? 난 한 시간 이내라고 얘기했어 거리가 안 중요할 수가 없지 맞아 와. 그치 거리 중요하지 아마 일산도 힘드신 분이었거든 한 번씩 경험해가지고 이제 시원시원해 그냥 시원시원하고 타타타타타닥 일사천리 17기가 아까 수원이 순자 서울이 영숙 영숙은 영숙은 거리 진짜 중요한 거다 아니 나는 자주 만 빠른 기간 내에 자주 만나보고 어. 결론을 지어야 돼서 여자분들도 다 공유하시려나? 18기 그분 좀 어려 보이는데? 안경 낀 분 맞지? 18기 어려 보아 영훈님 근데 어쨌든 아이가 공개 안 됐겠네요 그쪽은 아무것도 직업도 모르고 유일한 유패 했으니까. 궁금하다
벌써 나왔고 상상을 못했는데. 봐봐요. 맞아. 신상. 뉴페가 궁금해. 아, 궁금하지. 아이, 그럼 궁금하죠. 팔옥은 궁금하대요. 아까 꽃에 저거 쓰라고 그럴 때 뭐 그냥 전기 스톡트로 쓰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쓰라고 해서. 영수님만 있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진짜 저 사전 인터뷰를 5월인가 그때 했는데 그때 가장 그 기수에서 괜찮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근데 제가 육기 영수님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아까.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이때 이미 사전 인터뷰 때? 그 미군 대위였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멋있었던 분. 저 뭐요? 육기 영수님.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분인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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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는 운명이야. 그냥 적었죠. 어차피 없. 그래도 기적이다. 없겠지 이러고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없을 것 같아서 적은 거 아니야? 들어오면 있을 것 같아서 적고. 아, 들어오면서 있어라 이러면서 적었는데. 아, 진짜. 들어오면서 근데 저분이 안 계신데 막 남자분들이 보시면 너무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믿지도 않은 사람 적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 아 진짜. 그죠. 우리 봤어요. 막 들어왔는데 진짜. 되게 가리고 들어올까 막 이랬는데 막 계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저 예전에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어요. 어, 누구 얘기했었어? 그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피디님이랑. 아, 육기 영수님? 네네. 아, 진짜요? 진짜? 거기서는 그럼 누가 괜찮아요? 그냥 광수네. 아니요. 응? 키. 키가 또, 아, 어, 키를 또 본다고? 네. 거기서는 약간 그 얼굴은 안 보고 키를 본다. 육군님? 육군님, 어, 육군님. 예. 아, 말했네요. 어, 아. 아, 추워. 오빠 일로 와봐. 어 왜? 너 이렇게 진짜 보안에 강하다. 강하지. M&A의 기본 아니겠어 보안이? 그러네. 당연하지. 일 잘하겠어. 나? 아유 뭐야 얘기 좀 하자. 분위기 어때? 뭐야? 분위기? 분위기 뭐 이제 탐색전 하던데. 탐색전? 뭐. 오빠 형 여기 여자를 다 알아? 나? 응. 야 늪페이지 오빠인데 거의. 아 원래 알던 사람? 너네밖에 모르지. 공연거실 가서 아 인사라도 니네? 하게? 어 그래도 어? 청일 좀 해보려고? 아 그렇지. 끼부려. 끼 좀 부리고 올까? 뭐 그런 아, 생각을 해본 건지. 아 시부 형수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너무 적극적인데요? 긍정적이네요. 저녁에 이제 술만 많이 안 먹으면 돼. 네. 끼 좀 부리고 올까? 뭐 그런 아, 생각을 해본 건지. 가자 끼 부리러 가자 우리 오빠. 어차피 밝고. 이거 끝나고 나중에 아니, 한번 기뻐 모이겠지. 기뻐 보여 지금 되게 즐거워 보여. 단독으로 끼 부리는 아, 그래? 건. 다 오빠가 빛나야지. 기대하겠습니다. 끼 부리러 갑시다. 아 이거 좀 반칙 같은데? 원래 반칙 하는 거야. 맞아. 여기 솔로나리 오빠 비는 게 없어 애들이 다. 그리고 또 데려가서 나 얘기 좀 하고 올게. 다들 바빠. 와. 어, 뭐야 이렇게 다 펴놨어. 엄청 바빠. 아이 빈틈을 보여. 경력자들은 진짜 다르다. 달라 달라.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자마 자기만 싹 오잖아.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소개 아미 소개 오빠 이거 아 그러네 놀랄 거야 아, 그러네 어, 지금 다 말해 어 이거 용돈이 많이 이거 언제 이거 갔어 브랜드냐 이거 뭐더라 아니면 이거 어 맞아 맞아 아 그래 오빠한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하고 미리 왔다고 했잖아 한 주면 어... 그냥 앉아요 앉아요 그때 이제 걔들이 바리바리 싸웠고 왔죠 이제 친구들 어디 갔어요 친구들 이제 서 아직 속초에서 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본인 인기 되게 많아요 아 진짜 아침에 좀 화났어요 아 알림 불러야 돼 11시 반 아주 인기가 많아 그렇죠. 뭐 안 그러면 뒷속에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어, 어려워. 지금쯤 뭐 속초 어딘가서 뭐. 또 특이한 대화 방식이었어. 진짜. 아이고. 갑자기. 인기 쪽이 많아. 누구만 유폐요. 먼저 알겠다 우리가. 근데 혹시 남자 방에서 나온 얘기를 누가 누구 관심 있고 이런 걸 얘기해줘도 돼요? 아니 하지 말아요. 해줘. 관심을 끌려고 뭐라도 말을 미리 알면 좋나 저희는 나. 지금 한 커플이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서로 쓴 사람 아니요? 그치. 한 커플이 확정이라고? 아니, 몰라요. 근데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긴 한데. 알려줘. 여기는 보면 알잖아 누군지. 영숙 언니. 아, 내가 쓴 언니. 그럼 그분도 사랑의 짝대기를. 이게 신유키처럼 말이 와전될까 봐 내가 되게 조심스럽다 근데. 왜 지금 그러면?
그 과정을 지켜보는 방송 올라가겠지. 욕을 건다는데 답글을 안 좋아해서. 오. 또. 또 또. 지금 5대 5를 해야 되니까. 5대 5가 뭐야? 아, 아 여기 됐으니까. 아. 뭐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영숙 씨는 안심을 시켜 버리는 아이 그냥. 영숙 씨도 네. 영숙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서. 아 근데 약간 모든 사람이 아무도 첫인상 선택 안 했는데 저만 한 느낌이에요. 진짜. 저만 하고 모두가 다 안. 그래서 약간 조금 민망한 것도 있었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죠. 영수 영수. 알았으면 네. 영수 17 영수. 아니, 어떻게 왔으면 좋겠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둘 다 있더라고요. 저 여기 주인공이에요? 자, 시작하죠. 뭔가 합니다. 자, 저희가 자기소개를 할 겁니다. 다 알잖아, 서로. 자기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소개시켜준다. 상대방? 아, 너를 소개. 네, 너를 소개. 너를 소개할게. 이거 하면서도 데이트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또 센스 있는 짝꿍하고 돼야 되는데. 착 띄워주는 친구 있잖아. 남자가 여자 이름표를 랜덤으로 골라가지고 아, 네. 15기 정승님, 15기 정승님. 뭐예요? 네, 서로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아. 8기 옥수님이요. 15기 현숙님이요. 아이고. 15기 현숙님이요. 어떻게 영수 오빠한테 15기 됐어. 잠깐만 점점. 17기 영숙님이요. 11기 순자님입니다. 11기 순자님입니다. 오. 오. 또 이게 신상, 신상. 그러게요. 어, 니트 있어. 어리네. 저 17기 순자님. 순자님. 어떡해, 어떡해. 어쨌든 그것조차도 랜덤 데이트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아쉬웠는데 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소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고맙기도 했어요. 오빠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커피 안 놔.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단 앉을까요, 그냥? 좋다고? 자기소개? 보통 근데 자기소개 너 어떻게 했었지? 너, 너의 이상형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나의 이상형을 네, 다 적어왔지.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비전 있는 사람을 비전 좋아합니다. 있는 사람. 사실 저의 이상형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오. 아 진짜? 비전이 진짜? 너무 있으신데요? 아, 꿈이 화성 가는 건가 봐. 갈 거니까. 일론 머스크인데요. 재벌을 원하나? 재벌을 원하나? 뇌생남. 뇌생남 좋아하시네. 열심 열정 뇌생남. 내가 섹시한 게 느껴진다. 그러면 약간 그냥 멋있어 보여. 오빠 거도 얘기해 볼까? 나? 응. 이상형. 이쁘고 착한 여자지. 어떤 스타일로 예쁜 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 나는 스타일은 안 따져. 좋아하는? 그러니까 귀여운 스타일로 이뻐도 좋고 섹시한 스타일로 이뻐도 좋고 뭐 보이시한 스타일로 이뻐도 좋고 이쁘다는 게 중요해. 그게 따지는 거야. 뭐든 이게 따지는 거야. 이게 많이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약간 백치미 이런 게 그 내가 추구하는 미에 좀 가까운데. 저 지금 자꾸 생각나는 그분이 계신데. 왜? 아 그분이신가요? 아 그럼 아니 그렇게 내가 그 타겟팅을 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너를 그거라고 생각할게. 좀 표현이 사물? 좀 그렇지만 내가 너를 홈쇼핑 쇼호스트라고 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상품처럼 처음에 인트로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고 섹시하며
묘한 걸 좋아하는 남자. 나는 솔로 17기 영수입니다. 인트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그냥 주입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너가 봤었을 때 내 장점이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추구하고 해피하게 어? 사는? 아니 섹시함을 추구한다고 하지 말고 섹시하다고 해야지. 아. 우리 오빠는요 섹시해요. 어. 이렇게 가야지. 섹시함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소개에다 섹시함은 넣으면 안 돼. 왠지 섹시는 빼야 돼. 여기서 빼야 돼. 어, 역시 아무리 섹시해도 첫인상이 안 좋을 수 있어. 첫인상에 섹시는 조금 S가 들어가면 안 돼. 그쵸, 그쵸, 그쵸. 어, 약간 그냥. 자. 나? 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 솔직하고. 어, 네, 솔직하고. 털털해. 털털하고. 너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뭐야? 너의 무기가 뭐야? 솔직하고 털털한 거 빼고. 웃음? 네. 남자들이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볼수록 매력이 있다? 어. 저는 보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왜 볼매야? 애교가 은근 많아. 애교가 많아. 애교 많다는 게 좋다. 애교 많아. 오케이. 그리고 얼굴이 작으시네. 그럼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 예전보다. 그리고 난 생각보다 키가 커. 털털하고 볼매고 비율 좋아? 어. 오케이. 비율 좋아? 아니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순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야? 응? 남자들이. 그럼 좋아하지. 나 키 커. 우리 순자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요. 오, 어때? 맞아. 좋아? 응. 근데 얼굴 사람들... 작아요. 키 크고 다리 길고 얼굴 작아요. 쓰리콤보로 가자.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적으면서 해야 되나?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못 외울 수도 서먹함이 있으니까. 좋아요. 네, 약간 미팅하는 네. 느낌 나죠? 네, 이런 서먹.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93년생으로 어, 네, 맞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서울 거주하신다고. 아, 네, 맞아요. 서울 거주 아, 하시죠?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떤 뭐 한식, 일식 뭐 이런 거? 저는 옛날에 떡볶이 좋아하시던 얘기 들었었어요. 뭐야? 뭐야? 아, 뭐야? 사진 주소 왜 다 돼 있어? 와 이거 약간 소름 돋는데? 어. 여기서 더 나가면 좀 무서워. 그러게요. 옛날에 떡볶이 좋아하시던 얘기 들었었어요. 맞아요. 떡볶이 진짜 너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고 죽기 전에 뭐 하나 먹으려면 떡볶이.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 떡볶이 좋아하고 근데 매운 거를 잘은 못 먹어요. 저는. 아 저도요. 아 진짜요? 이러다가 또 이게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맞아, 야. 저 데이트라니까. 그러니까 저 카페 찾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아 진짜? 바른 이미지에 되게 재미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만 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 뭔 알아 못 만들어. 이런 장면들을 훅훅 넘긴다는 거는 이번 기수 뭐 분량이 많나 보구나. 아, 많다.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